전국 의대 교수들이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충북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도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마저 떠난다면 의료 현장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사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이 총회 참석을 위해 강의실로 모여듭니다. 병원 임상의를 포함한 교수들은 1시간가량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과 현장 이탈 전공의 처분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특히 교수 사직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 병원 교수님들이 만장일치로 사직 성명을 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 태도로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 여러 업계 학교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또 오는 15일까지 학교별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 추후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교수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북도 의회도 이날 전공의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신속히 의료원장으로 복귀해 의사 본연의 책무와 양심에 따라 충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전공의에 이은 병원 교수들의 사직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